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주 연구단 4시즌 12주차 필수로 해야 되는 네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리뷰 진행하겠습니다. 이거 아마 이제 매번 했던 리뷰라서 간단하게 해도 되죠? 네. 첫 번째는 레이드 각인데요. 레이드를 왜 가야 되냐? 자, 오래된 총동주계를 먹기 위해서 가야 돼요. 공격대 찾기, 일반, 영웅, 신화 난이도 다 오래된 총동주계 드랍을 하고요. 참고로 각 보스마다 일정 확률로 드랍하기 때문에 네. 각 난이도에서 못 드셨으면 그 다음 난이도 가시면 됩니다. 참고로 이번 주는 각성 레이드는 아미드라실이고요. 자, 오래된 총동주계로 왜 먹어야 되냐? 이 주계 합해 두 개로 레이드템, 무기나 장신구, 방어구 이렇게 교환 가능해요. 참고로 꼭 교환하는 NPC는 요 발드라켄 위상의 건자 옆에 있는 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용 NPC, 블러드 엘프 NPC, 그다음에 작은 용 NPC 얘네들이 팔아요. 얘네들이 레이드, 무기, 장신구, 방어구 파니까 그렇게 오래된 청동주게 드시고 바꾸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주간 퀘스트예요. 이번 주는 아미드라실 주간 퀘스트고요. 참고로 이 아미드라실 주간 퀘스트를 완료를 하시려면 3개 퀘스트를 하셔야 돼요. 3개 퀘스트. 하나는 망기아 퀘스트. 이거는 아미드라실 지역에 진행을 하고요. 매 정시마다 열려요. 이벤트 달성할 때는 480 이상 템을 랜덤으로 주고요. 참고로 대장정 퀘스트, 아미드라실 대장정 퀘스트를 하셨으면 요 발드라켄 위상의 건자 이쪽에 이쪽으로 가신 포탈이 있습니다. 포탈 타시고 아미드라실 지역에 가시면 되고, 혹시나 대장정을 못 하셨으면 오나라 평야 옆에 요 포탈 모양의 지역으로 가시면 이런 포탈이 있어요.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미드라실 지역이 나오고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퀘스트는 망기아예요. 망기아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무 정형이 있고 켄타리우스 이렇게 NPC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켄타리우스도 망기아 퀘스트를 주거든요. 요 퀘스트 꼭 받으시고. 매 정시마다 망기아 퀘스트 진행한다고 했잖아요. 요 나무정경 따라다니면서 보스 그 몬스터 잡으면 돼요. 몬스터 잡으면 되고 마지막에 보스몹 나오거든요. 그 보스몹 잡으시면 됩니다. 굉장히 쉬워요. 자, 두 번째는 씨앗 심기인데요. 자, 씨앗은 맵을 켜시면 요런 씨앗 모양이 있어요. 요 씨앗 지역으로 가셔서 본인이 혹시나 작은 꿈씨앗이라든지 통통한 꿈씨앗, 거대한 꿈씨앗을 가지고 있으시면 요 지역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여기 가서 씨앗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식물이 성장을 합니다. 이게 씨앗 심기거든요. 이거 아마 3번 하시면 돼요. 3번. 아, 참고로 이 씨앗은 이 아미드라실 지역의 희귀 몸이라든지 전역 퀘스트 은퇴 몬스터 잡으면 일정 확률로 줘요. 참고로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중앙 지역으로 가면 달의 여사제 라사라라는 병참 장교가 있는데 얘가 이 씨앗을 팔긴 팔거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정 수준의 영예가 돼야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제 부캐가 지금 영예가 다 높아서 사실 확인을 못 해봤어요. 영예가 없더라도 살 수 있는지. 요 부분은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어쨌든 이 씨앗 심기는 늘 열려있다. 아까 만개하는 매 정시마다 만개하는 매 정시마다 열리고 씨앗 심기는 늘 열려있어요. 이렇게 참고로 씨앗도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막 랜덤으로 막 생겨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번째는 꿈결 새도입니다. 맵을 켜시긴 지금 이제 탈드라스 맵인데 이 꿈결 새도 랜덤이거든요. 지역이 그래서 이 맵을 켜시고 요 모양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대드루이드 하뮬 룬토템이라는 NPC가 있어요. 얘가 꿈결 새도 빚어내기 퀘스트를 두 개 주는데 요거 그 중에 한 개인 꿈결 새도 빚어내기 요게 꿈결 새도 응축물 100개 수집이거든요. 요거는 근데 굉장히 쉬워요. 희귀몹 제비 이 모양이 있는 지역은 희귀몹 제인이 굉장히 빠르거든요. 희귀몹만 한 5-6마리 잡으면 100개 금방 모으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희귀몹을 잡는다든지 혹은 요 지역의 전역 퀘스트 완료한다든지 혹은 공중에 요런 녹색 구체가 있습니다. 이 구체를 드셔도 이렇게 응축물 먹을 수 있으니까 꿈결새도 빚어내기 퀘스트 완료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꿈결새도 그다음에 씨앗 심기
만기약까지 3개 완료하시면 이 아미드라실 중앙 퀘스트 완료하게 되고 493템 보상받게 돼요. 자, 세 번째는 티어 배난 당연히 하셔야죠. 지난번 댓글에 티어를 왜 배난해야 되냐라는 댓글이 달려서 자, 티어를 배난하게 되면 티어 효과가 이제 티어를 2개 먹을 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총 4개를 먹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. 뭐 딜이라든지 힐이라든지 탱 능력치가 상승을 해요. 그래서 웬만하시면 티어 배난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 주 필드 보스는 아미드라실 지역에 있는 오로스토르고요. 이건 보라색 느낌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499템을 줘요. 그래서 이 아미드라실 쪽에 만개하나 시야심기 그 주간 퀘스트 하시면서 이 오로스토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기타 사항으로 이번 주는 경하 속박 강하죠. 여러분들 경강 줄여서 경강 주간이라고 합니다. 네, 경하랑 강하를 줄여서 경강 주간. 이번 주는 뭐다? 네, 쉬는 주간. 네, 쉬는 주간. 뭐 경하는 뭐 보스가 아니라 쪼리 세진 어픽스죠. 속박은 본인한테 이제 덩굴이 생기면서 이제 이동을 못하게끔 속박이 걸리는데 뭐 신기 같은 경우는 자유 축복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그런 스킬이 없는 유저는 속박이 걸리면 녹색 원이 생겨 녹색 원 그 녹색 원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강화는 이제 쫄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쫄 공격력이 20% 증가. 네, 그래서 엄청 아프죠. 어쨌든 이번 주는 네, 경강 주간 줄여서 경강 주간이고 네, 쉬는 주간입니다. 쉬는 주간.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팔다만 주차할 때는 이 강화 픽스가 없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주차 가능하겠죠. 네. 그래서 뭐 고단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차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, 8단, 9단 이렇게 주차하시면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쉽게 그리고 빠르게 주차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뭐 이번 주 12주차 필수로 해야 되는 4가지 간단하게 네,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네, 좋겠어요. 혹시나 이 영상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, 아래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